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저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에 이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둘째가 태어났고 이제 태어난 지 23일째라서 지금 조금 조용히 이렇게 컨텐츠를 몰래 찍고 있습니다. 잠깐 자는 틈에 이제 잠깐 찍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컨텐츠를 할까 하다가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또 드론을 날린 지가 거의 9년, 10년 정도 되거든요. 드론을 날리면서 겪었던 정말 다양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 중에 조금 재밌는 경험들을 좀 썰을 풀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콘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이 사진을 보시죠.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풀게 될 썰은 이제 라오스 여행 중에 드론 날리다가 이제 AK를 든 군경한테 포위를 당한 썰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엄청나죠? 그래서 이 썰을 좀 풀어볼 거고요. 요거는 2017년도에요. 2017년도에 이제 매빅 프로, DJI의 매빅 프로가 나오자마자 제가 매빅 프로를 들고 여행을 갔었어요. 라오스로 여행을 떠났고, 이제 한참 꽃보다 청춘을 보면서, 저기 진짜 가면 완전 여행 가면 너무 재밌겠다 해서, 실제로도 정말 여행 너무너무 재밌게 하고 왔고, 좋은 추억들이 많이 남았던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이 사진에 있는 이 사건은 여행 마지막 날 일어났습니다. 자, 일단은 이 사진 속의 장소는 빠뚜싸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빠뚜싸이가 어딘지 좀 구글 지도를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이 항공 지도가 빠뚜싸이고요. 빠뚜싸이는 독립기념문이에요. 라오스의 독립기념문입니다. 굉장히 이제 멋진 건물이고, 수도인 비엔티엔에 있는 곳이에요. 이 수도인 비엔티엔에 있고, 요 빠뚜싸이 독립기념문과 그 앞에 뭐 분수 뭐 이런 것들이 광장이 펼쳐진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둘째 날에 낮에 여기서 이제 비행을 한번 하고 뭐 루앙프라방이랑 방비행이랑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마지막 날 밤에 비행기 타기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날 밤에 빠뚜싸이의 야경을 담으려고 한번더 비행을 했었어요. 그때 촬영한 영상을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날 촬영한 영상입니다. 근데 지금 가면 훨씬 더잘 찍을 수 있는데, 좀 아쉽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영상들을 찍었고, 제가 딱그 빠뚜싸이 앞에 그 분수대 광장에서 날렸어요. 날렸는데, 갑자기 그 AK 아시죠? AK47이라고 하세요? 이제 그 옛날에 AK라고 좀 서든어택이나 카운터 스트라이크 이런 거 총게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총이 있습니다. 저는 카운터 스트라이크를 했던 세대라서, 요게 이제 카스에서는 테러리스트가 쓰는 총이거든요. AK-47이라는 총인데, 이걸 실제로 처음 봤습니다. 실제로 처음 봤고, 이 빠뚜싸이에 있던 경찰 두 명이 이렇게 딱 와가지고, 벨트 이렇게 탁 하는 거 있잖아요. 배 내밀고 벨트 탁 잡으면서 저한테 이제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드론을 다 날리고, 딱 기체를 내리고 정리하려는데, 갑자기 경찰 두명 정도 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 경찰들이 와서 저한테 뭐, 근데 그 사람들 이제 영어를 못 하더라고요. 영어를 못 하고 드론을 이렇게 가리키는 거야. 제 매빅 프로죠. 매빅 프로 이렇게 막 가리키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제가, 뭔가 잘못됐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뭔가 잘못됐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태연하게, 오, 드론, 드론, 드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이제 제가 가방에 넣으려고 하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알아듣기로는 가져가겠다라는 것 같았어요. 이걸 왜 가져가지? 비싼 거를 왜 가져가지? 그래서 이때는 2017년도쯤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드론이라는 게 이제 막 보급이 돼서 좀 널리 퍼지기 시작을 했고 또 드론에 관한 법규나 이런 규정들이 없었던 때거든요. 이제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개발도상국에는 드론 관련 규정 자체도 없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내용은 가끔씩 이런 개발도상국 여행을 하다가 값비싼 드론 같은 거를 경찰들이 좀 이렇게 압수를 해서 좀 판매를 하려고 돈을 벌려고 이제 강제로 뺏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드론인데 내 거다 이거 왜왜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강경하게 하고 이제 AK를 든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경찰이었던 것 같고 군인들이 이제 왔습니다. 군인들 또한 대여섯 명 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AK를 들고 있는 군인들이 와가지고 막 약간 저를 둘러싼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가 관광지고 밤이긴 해도 관광지니까 저도 이제 나름대로 설마 뭐 여기서 총
총을 쏘거나 뭐 그러진 않겠지 하는 생각도 있고, 이 드론이 내가 비싼 돈 주고 산 드론인데 이걸 뺏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잉글리시 할수 있는 사람, 이거 영어를 할수 있는 사람 데려와라. 나는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영어를 할수 있는 사람을 데려와라 했더니 이제 뭐 이렇게 잉글리시는 알아들었는지 잘하는 거야. 그러고서 한 5분, 10분 정도 있으니까 이 사진 속에 있는 이 하얀 옷 입은 아저씨 있죠. 이분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등장을 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도 영어를 그렇게 막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고, 저도 영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근데 서로 이제 의사소통은 되더라고요. 그 사람 말로는 여기 빠뚜싸이 옆에, 바로 옆에, 그러니까 지금 다시 지도를 보여드리면, 여기가 빠뚜싸이고 아마 여기였던 것 같아요. 이 Ministry of Justice라고, 법원이라는 얘기인데, 여기 아니면은 이런 CST 관공서 뭐 이쪽인 것 같아요. 이쪽 아니면 여기가 이제 총리실이네요. 네, 그러니까 요런 빠뚜싸이 근처에 관공서들이 있는데, 너가 지금 우리 관공서 상공을 지나서 드론을 날렸고 촬영을 했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된대요. 처음에는 촬영을 했다라고 했고, 우리 관공서를 위해 상공을 비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나는 빠뚜싸이를 찍었고 나는 너희 관공서를 날린 적이 없다. 그래서 좀 들어보니까 이제 군인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관공서를 지키고 있었는데 드론이 날아다녔는데 이제 자기네 관공서를 촬영을 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동을 한 거고 거기서 저를 잡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얘기하는 거는, 아, 그러면은 자기네 오피스로 가서 확인을 해보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 직감이 딱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그래도 관광객들도 있고 사람들이 많은 곳인데, 오피스로 들어가는 순간 이 사람들이 좀만 더 이렇게 위협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제가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나 이거 확인시켜 줄수 있다. 왜냐면은 그 드론이랑 조종기를 같이 연결을 해버리면은 방금 찍은 걸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나 이거 보여주겠다, 보여주겠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막 드론을 켜가지고 연결시켜가지고 앨범을 켜서 보여줬어요.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없지 않냐 하면서 이때 찍었던 영상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빠뚜싸이를 찍었던 영상을 다 보여줬는데, 이게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다른 오피스들을 안 찍었어요. 제가 완전히 그냥 빠뚜싸이만 좀 초점을 맞춰서 뭐 PY도 찍고 이렇게 했어가지고 여기 위에랑 주변만 날리고 찍었지 오피스들이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막 그때 제가 보여주는 마음에는, 속마음으로는 제발 찍히면 돼, 찍히지 마라, 찍히지 마라 하면서 이제 보여줬어요. 근데 실제로도 없었고, 이제 그전에는 뭐 루앙프라방이나 뭐 광비행 영상들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봐라, 이거 나안 찍었지 않냐, 나 투어리스트고 나 라오스 너무 좋아하고 라오스 너무 즐거웠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막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 이제 정리하겠다 하면서 혼자서 막 드론 접어가지고 주섬주섬 가방에 담고 막 했어요. 그때 이 아저씨가 약간 떨떠름하게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얼른 재빨리 이제 구글 거기 번역기에다가 라오스 말로 미안해 막 검색해가지고 쓰면서, 아, 막 하면서 막 고맙다, 미안하고 고맙다고 막 하면서 풀려났던 그런 썰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제가 다녀오고 나서 검색을 좀 해봤는데, 실제로도 드론을 뺏긴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서양도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들이 드론을 뺏긴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아, 진짜 천만다행이다 했었던 그런 썰입니다. 지금은 대부분 나라들이 이제 어느 정도 드론 관련 규정들이 딱 정비가 되어 있고, 뭐 매뉴얼이나 이런 법규들이 딱 나와 있다 보니까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만 좀잘 숙지를 하시면은 이런 저처럼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다시 생각해도 조금 아찔했던 그런 일이 아닌가. 제가 여행 다니면서 AK를 든 경찰한테 이렇게 포위를 당한 적이 두번 있어요. 한 번은 지금 설명해드린 라오스고, 또한 번은 이제 마다가스카르에서인데, 그거는 또 다음에 혹시라도 기회가 있으면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오스 여행 중에 AK 든 경찰한테 포위당한 썰 풀어봤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